눈으로 쏙 귀로 쏙 새콤달콤 성경 동화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는 일 와우 와우 모두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 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인디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엘리엇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인디언 마을에는 학교가 없었어요. 아픈 사람들을 위한 병원도 없었고요. 하나님, 이곳에 학교와 병원을 세워주셔서 인디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해 오래도록 기도와 헌금으로 도와주었어요. 엘리엇 선교사님과 마을 사람들은 병원과 학교를 짓기 위해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일했답니다. 그렇게 건물이 다 완성되어 가던 어느 날, 인디언 마을에 갑자기 큰 태풍이 불어오고 홍수가 났어요. 선교사님! 큰일 났어요! 병원과 학교가 무너질 것만 같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저희들의 땀과 눈물로 지은 건물을 지켜주세요! 그러나 병원과 학교는 홍수에 무너져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그 모습을 괴롭게 지켜보던 엘리야 선교사님의 귀에 아주 희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엘리엇, 나는 아직도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엘리야 선교사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이제 나의 수고는 물거품이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만나니까 정말로 반가워요. 우리 엘리엇 선교사님 이야기 여러분 잘 들었죠?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도사님 마음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많이 겪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러면 우리 이야기 속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세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난 요셉은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형님들, 어서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세요. 난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바로 이 고센 땅에 아버지가 걸 것을 준비해두겠어요. 이렇게 말한 요셉은 바로 바로왕에게 자기 형들을 소개해 주었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당신들이 바로 이 요셉의 형들이군요. 자, 여봐라! 예, 어서 이 사람들 잘 모시도록 하여라. 그리고 어서 가서 당신들 아버지를 모시고 오시오. 그리고 여기 좋은 수레와 그 다음에 비단, 좋은 보소, 이 모든 걸 가지고 가. 이 선물로 아버지한테 주도록 하고 어서 이곳으로 데리고 와 행복하게 살도록 합시다. 형들은 바로 왕이 준 선물을 가지고 바로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 가게 되었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 그래. 그래. 어디 별일 없었느냐? 아버지 놀라지 마세요. 무슨 일이냐? 놀랄 일이 무슨 일이야? 아버지, 요셉이? 아, 요셉이! 요셉은 죽었잖아.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어요. 무엇이? 아니, 요셉이 살아있다고. 내 사랑하는 요셉이? 그래, 요셉이 어디 있단 말이냐? 애굽에, 애굽에, 그래, 애굽에 죽여 있습니다. 뭐라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아니, 그게 사실이란 말이냐? 그게 사실이란 말이야. 아버지, 이 수레 좀 보시고 이 선물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요셉이 저에게 준 선물입니다. 요셉이 살아있어. 어서 가자. 어서 가. 내가 요셉을 당장 만나야 되겠어. 요셉이 보고 싶구나. 요셉이 보고 싶어.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는 망설이기 시작하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나타나 말씀하셨답니다. 야곱아, 야곱아, 너는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곳을 가려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넌 어서 애굽으로 가도록 가여라. 그리고 내가 다시 이곳으로 무사히 올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어 바로 자기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바로 애굽으로 가게 되었어요. 여봐라, 여봐라, 지금 아버지가 어디서 오고 있느냐? 지금 어디야? 어디까지 왔느냐? 종이 가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금방 올 것입니다. 저기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으로 금방 넘을 것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 시간이 넘었어. 지금 올 시간이 넘었다고. 아니, 저 수레가 보인다. 수레가 보여. 종이 가까, 아버님이십니다. 무엇이? 아버지! 아들아! 아버지! 아들아! 네가 진정 요셉이란 말이냐? 아버지! 요셉이에요, 아버지! 아들아! 요셉과 야곱은 서로 깨닫고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종이가 된 요셉은 아버지를 바로왕 앞에 들어가게 되었고 바로왕은 그 야곱을 향하여 네 나이가 몇이냐? 예, 130세입니다. 그동안에 기쁜 일, 슬픈 일, 힘든 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 내가 고센 땅에 내가 살 수 있도록 땅을 마련해 줄 테니 그곳에서 너의 가족과 함께 양을 치며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여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곱은 고센 땅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나이가 이제 점점 먹은 이 야곱은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아 가족들을 부르게 되었어요. 얘들아, 모여라. 어서 모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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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늘나라로 간다. 어서 어서 찬송가를 불러라. 어서. 아버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더 크게 기쁘게 불러라. 날마다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로벤, 네 아버지, 너는 큰아들이다. 그러나 너는 성질이 좀 급하구나. 앞으로 네가 크게 되지 못하지.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될 것이야. 아버지, 유다, 네, 앞으로 너에게는 큰 일이 벌어질 거다.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너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야. 아버지, 얘들아, 야곱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축복하기 시작하였어요. 오, 하나님, 아버지, 너의 여자의 영혼을 받아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다 축복한 후 잠시 눈을 감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대요. 어린이 여러분, 야곱 이야기 재밌게 잘 들었나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도 야곱처럼 한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모든 걸 맡기며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한평생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마지막 순간에 야곱처럼 멋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그러면 나와 항상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어때요? 감사하죠?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어린 여러분, 안녕! 눈으로 쏙, 귀로 쏙, 새콤달콤 성경.